영양제를 탱크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맞춰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 대표님 농장 여기 몇 동 중에서 얘가 이 씨가 1.0을 묶고 현재 남은 양이 수분 49%에 이 씨가 0.46. 전혀 다르죠. 그리고 요거가 잎 두께가 다른 농보다 두꺼워요. 1.0을 묶고도 지금 다 소화시키게 내고 있다. 그러면 얘는 이 씨를 그 1.0에서 1.5를 주도 얘는 부족해요. 그럼 0.2씩 끌어올, 0.2나 0.1씩 하루하루 끌어올려야 돼. 그리고 얘는 소화를 잘 시키고 있고 전혀 무생. 요 밭에 이 그 이 동에서 이 하우스 연동 여기서는 티뻔했죠. 티뻔 조금 있어요. 저쪽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는 지금 수정이 전데 깨끗이 됐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게 꽃대 지금 열매 열린 게 지금 수정벌레 하나 떴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우스에서는 1액에서 뱉은 비분으로 인해서 장이 넘다. 그러면 지금 1.0의 이시를 하루에 6회를 주고도 지금 남아있는 잔량이 수분 49% 찍은데 이시가 0.46. 이시를 지금 0.2를 올린다 해서도 결코 남은 잔량은 내일 잔량이 적기 때문에 내일도 많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체크해서 이 시량이 공급 이 시에 가까이 따라가면 이 시를 낮춰야 돼. 못 먹어낸다. 예, 그렇죠, 그렇죠. 못 먹어내는 거는 잎의 함수량 부족 탈수다는 거예요. 잎에서 지금 현재 있는 잎의 영양소가 뿌리 이동해 뿌리 활동해서 먹을 건데 함수량이 잎에 지금 현재 함수량이 부족하면 뿌리로 내려간 영양 부족으로 뿌리가 행동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1.0을 주고 있는데 잔량 남은 게 0.5나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다. 7 정도 저쪽엔 됐지. 0.7 됐는데 7도 더 주라 그랬어. 잎이 얇다고. 7도 더 주라 그랬는데 요거 지금 잎이 두꺼울 뿐이지 조금 있으면 이제 급격히 얇아져요. 왜 그러냐면 잔량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는 지금 잔량이 그 흰가루 오는 저 메리키인에서는 0.66 정도의 이시가 나오거든요. 다른 데 7도 8도 나왔는데 메리킨이 0.1 정도 이시가 났다는 거죠. 당시 그래서 자라면서 그 부위만 많이 자라면서 흰가루가 왔는데 흰가루가 올 정도면 입 두께가 얇다. 이하방 지금 차고 나오거든요. 네. 네, 전부 안 나오는 거. 그럼 이하방 차고 나오는데 지금 얘가 공급원이 적으면 급격히 나빠질 거거든요. 그럼 공급원을 올려야 돼요. 지금 좀 올려줘야 된다. 네. 지금 남아있는 잔량이 없기 때문에. 네. 잘 먹어내고 있다. 잘 먹어내는데 잎의 함수량 늘리고 잘 먹이면 여기 뭐 티뻔이 오거나 더 장애 요인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럼 이실 올려도 된다. 그리고 잎의 모양을 낮에도 살피고 그리고 골드 그린이나 칼라나 연매시비 영양시비하고 맹물시비 이틀 들어가고 영양시비하고 이렇게 관리하면서 예. 프로그램 잡으면 지금보다도 그 영양을 더 잘 먹어내겠다. 먹어낸 양이 생산량이 비례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 밭에서는 티펀 증상도 없고 수정 물량도 없다. 원인은 그 잎에서 티펀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수정이 잘 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 정도로 그 이 씨를 잘 먹어낸다면 생산량이 지금 이 꽃대를 다 달고도 이 씨를 다 먹었거든요. 그 말은 잎에서 내려오는 영양소가 많다. 그럼 여기에서 공급원을 더 늘리지 않고 있으면 급격히 적어져요. 지금까지는 한 며칠 새 먹어내면서 잎이 좋아지고 다 했으나 지금 우리가 활동을 했을 때 바닥층에 있는 걸 먹겠죠. 땅바닥층에 바닥층에 그렇죠, 있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실을 위에 뿌리가 많고 밑에 층에 굵은 뿌리인데 그 영향을 먹고 있다가 그것마저 떨어지면 얇아진다. 그래서 그 바닥층에 그 수분 99%에 이 씨가 좀 높은 게 들어있단 말이죠. 그걸 먹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배수되는, 폐수되는 100도로 오는 양이 이 씨가 다른 데보다 낮다는 거죠. 이게. 체크해봤습니까? 예. 얼마입니까, 여기는? 0.7이요. 똑같네요, 그러면. 예. 다른 건 0.74고. 아니요. 이게 지금 새상토예요. 예.
여기하고 지금 아까 저기 끝에하고가 예. 양쪽 끝에가 세상토인데 두 개가 이제 0.7대 예.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두 칸에 0.8대 100 저기 이시가 120이가 예. 예. 120이는 일부 그런 것도 일부 있는데 120이는 0.1 차이 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잔량 이시는 0.25 차이 난다. 그죠? 그럼 현재 잔량 이시가 더 많이 차이 난다. 그래서 120이는 여기에서 모아가 나가기 때문에 그 0.1 차이 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잔량 이시는 0.25 차이 난다. 그래서 이시를 더 올려야 돼. 올리고, 현재 잔량 이시가, 티번이 없는 상태, 잎이 꺾임 정도가 없는 상태라면 1.0까지 올라가야 돼. 공급 이시는 그거를 따지지 말고. 공급 이시를 따지면, 예, 공급 이시가 1.8을 줘도 0. 몇밖에 안 되거든요. 이쪽에, 저, 우리 해운 나주에서 공급 이시를, 1.8을 주고, 현재 잔량 이시가, 1.4밖에 안 되는데 소화를 나시게 있거든요. 그럼 현재 잔량 1.4도 괜찮다 소리거든요. 그럼 우리도 지금 현재 잔량 이시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알기를 달고도 쉐입을 키울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비례의 공급과 잔량을, 비례의 법칙을 잘 정립하면 될 거예요. 그럼 맹물십이라면 지상부 잎에 연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뿌리가 그 영향을 많이 먹는다. 많이 먹으면 이시가 떨리겠죠. 그렇죠. 예, 이시가 이제 안 먹을 때를 측정하면 그때는 우리가 그 맹물을 해도 괜찮아요. 이거 안 먹을 때는 이시가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그 저 우리가 날씨가 흐리거나 안 좋아가지고 맹물 시비를 못 하고 할 때 있죠. 그러면 이시가 급격히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는 바로 양액을 제로로 낮춰버리고 공급 이시를 낮춰버리고 맹물을 그 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맹물을 들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배지에 공급 이시만 맞추면 되니까 배지에 들어있는 잔량 이시만 맞추면 된다. 예. 예. 여기 노래진 거예요. 네. 요거는 노래진 거는 벌똥에서 그런 것도 있고 벌이 똥 사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꽃대 여기가 지금 이 꽃대의 꽃몽우리 밑에 줄기가 제일 그 온도에 취약하다는 거죠. 네, 그 잿빛 올 때 그것만 노래지면 잿빛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온도에 12월달 1월달까지는 온도를 최대한 잘 관리해야 된다. 그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중부 이북지방에는 지금 여기에 벌써 찬물이 떨어져가지고 썩어 나오는 것도 있어요. 논산 쪽이나 저 위쪽 가면 벌써 요 꽃대가 전다 그 온도 낮게 가면서 노래요. 꽃대가 노랗고 어떤 거는 여기 물이 맞아버려가지고 땅바닥이 딱딱해졌어요. 그게 저온성 곰팡이지. 여름에는 아무리 물을 뿌리고 밤새 물이 있더라도 잿빛이 안 오거든요. 겨울에 먹거든요. 저온성. 하여튼 그 부족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보내줘도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영상 통화를 해도 되고 유튜브 영상만 계속 공부를 하셔도 충분한 양은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이래 바뀐 게 맹물식을 해서 이래 좋아진 거지. 그죠? 좋아졌어요 지금. 맹물 시비가 보약이죠. 아, 나는 지금 이하방 꽃대를 지금 예. 잘 살피고 있는데 예. 잘 나오고 있어요. 아 그거 잘 나온 거는 잎에 함수량 부족은 티프는 다 타주고요. 보통 뭐 이하방 때 정도 올라올 때 되면 날도 온도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밤에 저 한 저거 돌리고 열 올리고 뭐 이래가지고 이하방 때 티프는 오갖고 다 타주는 거 많거든요. 수정도 안 되고 대한민국의 딸기 생산 면적은 늘어서나 생산량은 안 늘어요. 결국엔 그거는 딸기 잎을 관리를 잘못했다. 원인은 잎 함수량 부족이다. 티뻔이다. 이래 되거든요. 티뻔 푸는데 칼슘제보다 하면 좋은 거는 물. 맹물만 뿌리면 다 풀린다. 아마 그 부분을 좀 유념해가지고 같이 그 상의만 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네.